네,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네요. 한동훈 공격하는 홍준표의 YS 손자 당 원로가 갈라치기라는 기사입니다. 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서구 동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, 김전 행정관은 김영삼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손자다라고 나와 있네요.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낯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,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김영삼 전 대통령, 낙천한이라고 돼.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,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10일 홍 시장을 겨냥해 지금 집안이 흉흉한데 당의 분열을 획책하고 갈라치는 것이 당 원로로서 하실 말씀이냐고 공개 비판했다. 홍 시장은 앞서서 한전 위원장을 향해 갑툭 튀, 예, 그 갑자기 툭 튀어나온 홍동훈을 용서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었습니다. 김전 행정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아무도 재지를 못하니 저라도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 전직 상임 고문님의 말씀이 날로 점익하경이라며 어떻게 정치 지형에서 보수의 파이보다 진보 파이가 더 커졌는지 어떻게 다시 2030 지지율을 국민의 힘이 가져올 수 있을지 그 해법을 말씀해 주신 게 당을 30년간 꿋꿋이 지켜온 어르신께서 해주실 역할이 아니겠느냐고 했다. 김전 행정관은 지금은 당의 분열보다 속수습이 먼저라며 시장님은 말씀이 날이 갈수록 산으로 간다고 했다. 그말 맞아요. 홍준표가 좀 해도 너무하더라고요. 자기 당을 갖다가 젊은 사람 한동훈이한테 그렇게 그 자기가 대통령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거추장스러웠나 그런 느낌이 드네요. 그 젊은 사람이 뭐 김영삼 전 대통령 손주라니까 그래도 말은 뼈 있는 말 했네요. 이는 홍 시장이 이날 한전 위원장을 겨냥해 한동훈이 문재인 지시로 우리를 괴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. 윤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하는 등 총선 이후 연일 한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. 김전 행정관은 친윤 이철규 의원과 통화 녹취 파일까지 공개하며 감정 싸움을 벌인 배현진 의원도 이날 공개 비판했습니다. 김전 행정관은 사석에서의 대화나 통화를 녹취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활용한 건 부적절하다며 당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문제로 분열하는 것이 우려스럽다. 배 의원님 주도로 연파장을 돌려 작년 전당대회에서 주저앉은 나경원 당선인께서 최근 하신 말씀으로 제 말을 대신한다. 당내 문제는 가급적 안에서 조율하자는 게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. 젊은 사람이 똑똑하네요.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이철규 대세론이 나오자 배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을 맡아 총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면서 불출마해달라고 이 의원에게 공개욕을 했다. 이후 이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출마해달라고 요구했던 당내 인사들이 대외적으로 불출마 요구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일각에서 이 의원의 배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. 그러자 배 의원은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들다며 자신이 불출마를 촉구했던 이 의원과 통화 음성 파일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. 반면에 이 의원은 저는 동쪽을 보는데 왜 서쪽이 시끄러운지 모르겠다며 배 의원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참. 그래도 그 할아버지가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보니까
손준 놈도 참 똑똑하네요.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요즘 정치판에 망둥어도 뛰고 숭어도 뛰고 메뚜기도 뛴다는 느낌이에요. 각양각색에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뭐 입 달린 사람 다 뭐 이 언론에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서 말 되는 말 한 사람도 있고 안 되는 말 한 사람도 있고 아주 자기 뭐 내부를 그냥 다 드러내면서 뭐 그 비판하는 것도 있고 좀 그래요. 그 각양각색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고 인물을 비판하는데 이 기사에 옳은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. 홍준표가 자기 당 당권 후보로 유력시되는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은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오늘 이 기사에서도 그 제대로 말한 거예요, 그게. 한동훈이 검사로서 여야 정부 몇 대에 걸쳐서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인데 뭐 한동훈이 가만히 있었을 뿐 대통령들이 바뀐 것이지 한동훈이 대통령 따라갔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여당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한동훈이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여러 사람들로부터 호된 비판과 찍고 까불고 욕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한동훈이 이제 대선 강력한 후보로 물망에 오르니까 뭐 시기 질투도 있겠고 또 이제 뭐 지금 자꾸 입방하여 오르고 그러는데 뭐 자기 얼굴이 침뱉는 격이죠. 그러면 민주당이 좋아하겠죠. 더민주가 자기 당 안에서 이렇게 자꾸 가능성 있는 후보를 갖다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찍고 그러면 되겠습니까? 오늘 조선일보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. 한동훈 공격하는 홍준표의 YS 손자 당 원로가 갈라치기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.